세상에 없던 방산 토크쇼, 지상파 최초 방산 토크쇼 밀톡의 진행을 맡은 MC 윤주화입니다. 오늘도 제 곁에는 든든한 양 날개죠. 신종우 전문위원 그리고 최기일 교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느덧 밀톡이 3회차를 맞았습니다. 혹시 주변에 업계에 뭐 학계에 반응이 좀 있습니까? 일단 뭐 노트뷰에서 보면 밀트리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올지 않을 거로 생각했었는데 조회수가 2만 넘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또 전화 왔었는데 아, 정말 아버지, 아빠 무기 정말 잘 맞춘다. F21 젠 20. 아유 랩터 F22 랩터.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한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방송 너무 잘 봤다. 앞으로도 방송 기대된다라는 그런 이메일을 받고서 우리나라 꿈나무 아닙니까? 이런 방산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밀톡이 또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대단한 또 어떤 자부심 그리고 또 보람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더욱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화에서는 K9 자주포, K2 전차 등 지상전의 최강자를 다뤘고요. 지난 시간에는 해상전의 핵심인 K 잠수함을 다뤘죠. 오늘은 항공전입니다. 날아오른 K 전투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 또 경남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렵게 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출 전략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김진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폴란드 수출 3총사의 하나죠. 이 FA50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달에 그 폴란드로 나가는 FA50 1호기 출고식이 열렸죠? 지난 6월 7일 출고식이 성대에 열렸습니다. 그때 양국 그 국방장관님과 정부 관계자 그리고 저희 협력업체 현재 한국에서 훈련 중인 조종사와 정비사를 모시고 무사히 완료를 했고요. 출고식을 보면서 첫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감개무량을 했고 또 특히 그 출고식 때 퍼포먼스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서명하는 장면이 한 잠시 나왔었습니다. 그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웠습니다. 이 FA50 경공격기가 어떤 항공기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 FA50 경공격기는 마하 1.5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전투 본능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T50 개발할 당시에는 공격기와 같이 개발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공격기의 마이너스 버전이 T50 훈련기라고 보시면 그게 옳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FA50 전투기는 이른바 파이팅 이글, 이제 싸우는 독수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전투기인데요. 이 FA50 전투기에는 또 최근에 이 디지털화가 강점이 돼서 그 링크 16을 또 장착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로 수출되는 기종은 조금 더 다르다고요? 뭐 개필러 기종은 우리 공군이 운영 거의 뭐 유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폴란드의 통신 장비가 들어가겠죠. PLM 같은 경우는 공중 구비 장치가 추가되고요. 타켓팅 포드라 해가지고 지상을 조준하는 하체부에 조준 장치 하나 더 부착이 되고 A사일에다가 지금 장착이 또 됩니다. 무장도 보면은 뭐 사이드 와인더의 최신 무장이 뭐 AIM-9X 그리고 각종 공대지 무장을 할 수 있게 성능 개량되는 기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공중 구비 장치 이런 걸 지금 부착해서 지금 이제 테스트 중에 있죠. 그 FA50이 T50의 개량형이라고 하셨는데 형상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실장님? 형상은 동일합니다. 플랫폼이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실제로 T50 버전은 순수 훈련기입니다. FA50은 전투기의 반열에 지금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공격기라는 부분보다는 전투기 표현이 있어 옳다라고 지금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투기라는 경공기 아니 전투기죠. 전투기입니다. 네, 전투기. 네, 경공격기 아닙니다. 네네. 그럼 FA50의 전투기 역할을 할 만한 어떤 그 뭐 레이더 장치라는 이런 게 있습니까? 전투기와 경공격기의 어떤 차이점은 사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데 보통 A가 사실 붙으면 어택이라고 해서
이게 보통 공격기라고 부르고요. 저희는 FA501에서 파이터 앤 이제 어테커 이렇게 부르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FA를 떼고 F라고 불러도 됩니다. 저희가 개발할 때 단계부터 F-16을 기본 모델로 했습니다. 이미 전투 본능을 다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대공 무장, 그리고 공대지 무장이 거의 그 F-16과 유사하게 지금 달려 있고요. 장비들도 거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앞에 이렇게 F-50 그 모형이 있는데 보니까 조종석이 두 개입니다. 복작이네요. 각각의 임무가 어떻게 됩니까, 조종사들의? 최근에 영화의 그 탑건 매버릭을 보셨습니까? 네. 거기 보면 뒤에서 레이저를 갖다 조정을 하고 전방에서 무장을 터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 F-0도 동일하게 똑같이 할 수 있고 그런 무장도 거의 동일하게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임무에 따라서 차이를 두는 부분이 있고요. 그 임무를 전방석에 학생을 태우고 후방석에 교관을 태우면 훈련 임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전투도 되고 이제 훈련도 되는 그런 멀티롤 항공기고요. 최신의 어떤 항공 전자 장비가 달려 있고 모드별로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의 조종사의 워크로드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전후방석 그 형상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전방석에서 모든 임무를 다 할 수 있다. 훈련 임무 빼고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F-50을 그 몰고 나갔을 때 한 명이 몰고 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당연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좌석을 하나만 이렇게 1인승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나요? 그걸 단자형으로 만들 경우에 또 개발비가 더 나옵니다. 더 비싸요. 더 비싸요? 네, 더 비싸죠. 싼 게 아니라 조종석이 네. 더 작은데도? 네, 그러니까 조종석을 하나 만들면 가격 더 저렴하지 아닙니다. 원래 기본 설계에서 많은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요. 네. 단자 어떤 전투기 시장이 한 600대에서 한 700대 정도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단자형 버전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자기로 만들면 자리가 하나 빠지잖아요. 네? 그냥 또 뭔가를 또 추가할 수 있잖아요. 멋있다. 저도 뭐 항상 단자기가 빨리 나오길 바랬는데 오늘도 처음 들었습니다. 예. 언제 개발 완료되죠? 개발 완료는 한 예. 3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금방 되네요. 네. 네, 네. 아까 뺀 부분만큼 가격이 사실 절감됩니다. 예. 대신에 그 개발비를 예. 이제 팔 때마다 조금씩 얹으니까 조금씩은 올라가겠죠. 예. 예. 더 비싸죠. 싼 게 아니라 조종석이 예. 더 작은데도. 예. 그 뒤에 연료를 조금 더 채우는 개조를 하면 약 한 20% 정도의 더 항속 거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세계 최강 넘버원 전투기라고 해도 손색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폴란드 버전에서는 그 완성체가 보여질 거고요. 공중 거부 기능, 그리고 확장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더 추가로 장착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폴란드 수출 관련 소식을 이렇게 전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에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그럼 F-50을 보내는데 어떻게 운반하나요? 배로 운반하나요? 아니면은 직접 몰고 가서 전달해 주나요? 이런 게 참 많이 달렸어요. 어떻게 네. 합니까? 자동차로 보면 탁송 서비스가 있죠. 실제로 날아서 인도하는 인도 방법이 있습니다. 분해를 해서 화물기나 화물선에 실어서 현지에서 다시 재조립한 다음에 납품하는 방식도 있고 한국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F-15나 F-35는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그러니까 KF-21도 공중급유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개발되고 있는 FA-0의 공중급유 기능이 완성이 되면 중간에 기착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폴란드가 처음부터 이렇게 FA-50을 구매할 생각은 없었다고도 하던데 네. 이게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뭐 그냥 우크라이나에 지금 미국 29 전투기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보내주면 전력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가장 빨리 이제 전투기를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고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하에서 이제 되니까 이제 그 현지 폴란드에서 현지 시사단이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결국 그래서 낚이 맞출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난 7일에 이제 1호기가 됐고 이제 1호기가 이제 폴란드에 도착하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미그 29 전투기를 지원할 겁니다. FA-50이 그동안에는 뭐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로 주로 수출이 됐었는데 이번에 폴란드 수출이 처음으로 유럽 하늘을 뚫은 겁니다. 이런 게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나요? 이때 안제이 두다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 przyszłość koprodukcja tych czołgów była realizowana w naszym kraju, żebyśmy tutaj mogli je razem na naszym terytorium wytwarzać i
oferować je także do innych państw, również w ramach Sojuszu Północnoatlantyckiego. 즉 유럽의 어떤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제 된다. 특히 폴란드에는 M346, 나토의 중심 국가 중에 하나인 이태리 항공기 16대가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 기종과 어떤 경쟁에서 이긴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FA-50의 성능이 인정받은 것이고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또는 확대하는 그런 관문을 이미 뚫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FA-50 전투기 외에도 경쟁 기종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유럽은 오늘날 현대 항공기 산업의 메카라고 불리우는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항공기 선진 국가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 또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FA-50 전투기의 유럽 진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의미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크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FA-50은 또 말레이시아와 18대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18대 계약 논의가 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FA-50이 전 세계를 누빌 날도 머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수출했던 실적의 거의 절반을 1년도 안 된 기간에서 달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FA-50이 가성비 측면이나 운영 유지비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저희가 우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F-16에 대비해서 기동 성능으로 봤을 때 약 한 80에서 85% 정도, 가격을 따지면 약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성비 측면에서 FA-50을 선택 안 할 이유가 없고요. 또 하나는 운영 유지비 측면이 좀 큰데요. 뭐 자동차 운영하시면서 많은 운영 유지비가 기름값 아닙니까? F-16과 동일한 임무를 했을 때 사용한 기름이 F-16 대비 절반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운영 유지비가 엄청 세이브되는 아주 효율적인 전투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 T-50이 처음에 나왔을 때 야, 이렇게 훈련기를 왜 이렇게 비싸게 만들어? 훈련을 하는 건데 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훈련기 시장에서는 좀 약간 열세 쪽이었지만 지금은 전투기 시장에서는 이제 길이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선택이 우리나라가 처음에 진짜 훈련기용만 고집했으면은 지금 이제 K방산에 폴란드 이제 대규모 수출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로켓드 마틴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전투기지만 그래도 고성능의 훈련기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한 것이 지금의 K방산의 신화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아니 자동차도 가장 최근에 출시된 자동차를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투기는 후속 개량 사업을 통해서 꾸준히 개량이 이어지지만 벌써 50년이나 다 된 F-16과 그리고 FA-50 전투기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이런 것은 조금 뭐랄까 한번 뭐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 사이에서는 아마 끝이 나지 않는 뭐 이슈가 되고 또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FA-50 전투기도 F-16 못지않게 훌륭한 전투기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 교수님 말씀에 댓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대됩니다. F-16이 꾸준한 성능 개량을 해서 진화적으로 개발됐던 그런 전체를 밟아서 똑같은 DNA, 전투의 DNA뿐만 아니라 판매의 DNA도 같이 물려받아서 저희 FA-50도 진화적인 개발 또 그런 고객이 요구하는 니즈를 충족시키는 그런 꾸준한 성능 개량을 통해서 저희들도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항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분히 수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도 있고 이제 곧 다가오는 이집트의 시장이 있는데 이집트 시장은 약 36대 정도가 지금 요구도가 나와 있고 추가적으로 아마 더 물량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또 그 다음에 오는 시장이 이제 저희 미국 사업을 보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미국 사업이 가장 크고 실제 미국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시장으로 나눕니다. 그 첫 번째가 미 해군 고등 훈련기 사업이 약 20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 공군 전술 훈련기 또 이제 한 200대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 해군 전술 훈련기도 한 100대에서 이렇게 저 전후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500대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출 소식도 그럼 곧 들려오는 건가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차세대 훈련기 T-7의 레드워크가 생각보다 잘 개발이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뭐 비행상 오류도 발생하고 특히 조종사 이제 사출 장치가 그 조종사 사출하면서 그 타편에 부딪힐 우려가 좀 있어서 좀 개발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카이에서 빨리 미국 사업을 좀 기다리지 말고 해야 돼요.
저 경쟁사에서 이미 완벽하게 만들면 못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네. FA50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빠른 납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T7A가 지금 개발이 거의 이제 2년 또는 3년이 지연된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첫 번째가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사업이 먼저 돼야지 다른 사업도 연동해서 사업화가 될 수 있다. FA50이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의아한 게 보잉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를 만들기 시작한 지도 그렇고 또 독보적인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러한 경공격기, 기체의 이제 윙록이라든가 사출 자성 문제를 그걸 개선을 못한다라는 게 아마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됐고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록히드 마틴과 우리 카이의 이제 공동 컨소시엄으로 내년도 발주될 미 해군 전술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는 저 또한 굉장히 밝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그 보잉이 제안할 당시에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제조 기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비행 어떤 시험을 단축할 수 있고 생산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검증 없이 적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지금 비행 시험을 하면서 나타났던 그런 문제가 되고 그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해결될 거라고 사실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 쉽게 알면은 그냥 실제로 운영해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시뮬레이션만 해서 그렇습니다. 되는 줄 알았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줄여 나가려고 비행적인 측면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일정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시뮬레이션이니까 더 많은 것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접근을 했었는데 이게 실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비행시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FA50이 이 전 세계를 누빌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FA50 출고식에 왔던 폴란드의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이 또 오셔서 KF21 현장을 둘러보고 가셨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KF21 공동개발 같이 하면 어떻냐는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정확하게 그런 로딩을 하신 적은 없고요. 출고식 갈 때 뒤에 1호기가 있었고요. 야외에 세대가 더 이렇게 주기가 돼 있고 그 뒤에 KF21이 주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실제로 저희가 많은 내방객들, 고객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때 KF21을 보신 분은 흥미를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이렇게 예쁘고 그리고 그 지금 사랑스럽고. 예, 사랑스럽고 그리고 전투공룡이 그대로 살아있고 또 지금 그 비행시험이 성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유례없는 지금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내년에 이제 양산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그렇게 보면 FA50을 기존에 사용하는 고객들도 이제 당연히 관심을 가져서 이제 KF21까지 이제 확장되는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1부는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김진혁 실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국산 전투기 KF21 개발과 비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결의에 늠름한 아들로 태어나 조국을 지키는 보람찬 길에서 우리는 젊음을 함께 사르며 깨끗이 피고 질 무궁화 꽃을 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공군 제52 시험평가전대 제281 시험비행대대에서 비행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현재 KF21 비행시험을 수행하는 개발시험비행조종사 전승현 소령입니다. 한국항공 KFX 체계종합팀장을 맡고 있는 홍준환 팀장입니다. 저는 KF21 그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체계통합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KF-21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소령님은 제복을 입고 오셨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혹시 뭐 비행을 하다 오신 건가요? 오늘은 안 했고 제가 엊그제까지도 초음속 테스트도 하고 비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KF-21 첫 국산 전투기인데 그 첫 시험 비행의 역사적인 순간부터 뒤집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이맘때죠. 네, 한 1년 전 된 것 같은데 연극 그 판보르 에어쇼의 행사 기간에 KF-21이 첫 비행을 성공했습니다. 그때 그 KF-21이 첫 비행한 거를 영상을 이제 그때 틀었죠. 틀었는데 사람들이 다 뭐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한국이 언제 이런 전투기를 개발했나 많이 놀라는 모습 보고 뒤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뭔가 지금 우리가 뭐 표현이 좀 그렇죠. 국뽕? 아 죄송합니다. 애국심이 가슴에 차오더라고요. 이만큼 발전했구나. 그것을 이제 외국에서 좀 느꼈습니다. KF-21 기종이 처음 이제 하늘을 날게 된 장면을 저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당시 그때는 이제 초음속으로 비행하지는 않았고요. 한 400km 정도의 그 경비행기의 속도로 이제 비행을 했죠. 그날의 어떤 정말 가슴 뛰는 그런 감동이 아직도 느껴질 정도인데 특히나 이런 KF-21 시험비행 조종사분이 또 옆자리에 계신데 저도 굉장히 영광이고요. 공군 내 조종사분들 중에서도 이런 시험비행을 하시는 조종사분들은 이른바 베스트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최최최최 최고 중에 최고죠. 예. 그 전소령님은 말씀하신 시제 4호기의 테스트 파일럿이셨잖아요. 그때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할 때는 훈련한 대로 했기 때문에 정신없이 수행을 했는데 이제 하고 나서부터 잠깐이지만 매체에서도 제 얼굴도 나오고 그러면서 아 내가 정말로 엄청난 일에 팀이 되어서 같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소감들을 좀 격이 있는 토크쇼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딱 그 기회가 돼서 여기서 또 KF-21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그때 시험 비행 하실 때가 긴장이 됐나요? 오늘 방송이 더 긴장되시나요? 네, 오늘 방송이 지금도 계속 긴장이 되고 시험 비행은 훈련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 테스트 자체는 뭐 긴장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막 긴장이 되고 떨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면 뭐 추락에 대한 부담이나 NG에 대한 부담 없으시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시험 비행을 지금까지 한 250여 차례 했고 또 앞으로도 한 2,000번 정도 더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시험 비행을 통해서 점검을 하시는 건 어떤 건가요? 그 전투기로서 대한민국에 배치를 받아서 해야 될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임무 수행을 위한 영역, 능력을 확장해가는 시험을 계속하고 그리고 개발되고 있는 같이 개발되고 있는 항전 장비들, AESA 레이더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무기 체계, 무장 이런 것들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계속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KF-21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제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시험 비행이 끝났고 뭐 초음속 비행, 야간 비행, 무장 발사 비행까지 다 이제 체계 개발이 착착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개발자로서도 굉장히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항공 개발에 앞서 나가고 있다는 미국조차도 개발 일정 지연이 일상적으로 지금 일어날 정도로 전투기 개발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개발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이 최초에 계획했던 개발 일정에 맞게끔 해낼 수 있었던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발 역량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KT-1 T-50 시리즈, T-50 시리즈가 이제 T-50부터 TA-50, 뭐 T-50B, FA-50 쭉 있는데요. 그런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체득한 개발 경험, 기술 노하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전문성도 높아지고 개발 능력의 성숙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 인프라 측면에서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 디지털 트윈, 저희가 이제 도면 같은 경우도 3D 도면입니다. 3D 마커블 해서 최대한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고 어떤 설계 오류를 인한 로스를 많이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개발 기법을 설계뿐만 아니라 해석 기법까지 다 적용함으로써 저희가 지금 선진 항공사 어느 항공사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기술력을 보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장비는 잘 개발됐지만 지상시험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오류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좀 사전에 좀 캐치하기 위해서 그 리그 시험이라는 장비를 저희가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계통별로
항공기에 장착됐을 때와 동일하게 모사를 해서 장착되기 이전에 그 장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들 미리 좀 발견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좀 줄일 수 있었고요. 비행시험 환경 구축도 저희가 지금 KF-21에서는 좀 최첨단 최신식의 그 MCR이라고 하는 임무 통제실, 조종사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조종하시는 분들이 비행을 올라가서 사실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걸 저희 한 2, 30명 되는 전문 엔지니어들이 실시간으로 조종사와 소통하고 조언하면서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최신 MCR을 구축해서 비행 효율을 상당히 좀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KF-21 직접 이렇게 조종을 해보시니까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 현존하는 최강 전투기를 F-35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 어땠습니까? F-35에 적용된 많은 기술들이 똑같이 적용이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글래스 칵핏이라고 해서 큰 MFD 터치스크린이라든지 조종사 이런 생명 지원 개통 같은 것들도 다 잘 돼 있어서 KF-21은 딱 타면은 정말로 안 믿깁니다.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요 정도 칵핏 이런 것이 이제 개발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잘 되는구나. 깔끔하고 제가 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멋집니다. 멋지고 그렇게 비행하고 있습니다. F-35 탈래, KF-21 탈래 뭐 선택하시겠어요? 아 당연히 KF-21을 탑니다. 박수 한번 쳐야죠. 네, 이 KF-21 지난 1월에는 또 초음속 비행에도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초음속 비행에 성공을 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전투기가 설계가 완벽했다. 왜냐하면 충격파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뒤틀리거나 하면 비행에 좀 불안정한 요소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성공했다는 건 그만큼 카이의 설계 능력이 정말 세계 수준과 최고로 올라왔다. KF-X 한국형 전투기 도입 사업은 처음 논의가 된 게 1999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자적으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게 2001년에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늦어도 2015년까지는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선언을 하시면서 KF-X 사업을 착수하게 됐는데 정말 22년 만에 기술 개발의 쾌거를 얻어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첨단 기술 강군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초이자 중요한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업 구상 20여 년 만에 이제 양산을 눈앞에 둔 건데 개발 과정 속에서 비하인드 스토리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엔지니어한테는 적기에 주어진 일정 안에 사실은 이 항공기를 개발해야 되는 게 가장 주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최초 비행을 수행하기 전의 일인데요. 이륙하기 전에 이 항공기의 성능이 이륙할 정도 수준이 나오는지를 이제 저속부터 해가지고 중속, 고속으로 이제 활주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활주시험을 할 때는 사실 비행할 때 항공기와 동일한 모든 장비들이 다 이제 구비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조종사가 유사시에 탈출할 수 있는 조종사 사출 장치에 들어가는 로켓모터의 일부인 폭발물 카트리지. 그게 이제 저희가 준비가 돼야지 활주시험을 하고 최초 비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폭발물 카트리지다 보니까 일반 화물로 운송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품목이어서 이제 전세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들여오려고 러시아를 경유한 한 8개국을 거쳐 들어오게끔 준비를 딱 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그 러시아 하늘길이 이제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급히 저희가 이제 또 다른 경로를 찾아서 13개국 정도로 이제 우회하는 경로를 찾아가지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모든 국가들이 다 영공 통과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한 국가가 이제 불허 통보를 하는 바람에 다시 이제 일정을 수정을 하고 3차로 저희가 이제 또 한 15개국 정도의 운송 경로를 다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때는 또 이제 출발하기 하루 전에 중국에서 또 영공 통과가 안 된다라고 통보를 해서 저희가 마음이 많이 조급해졌습니다. 지상을 주시면 얼마 안 남은 상황이어서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고 해서 이번에는 더 우회하지만 많은 국가를 거치게 되는 19개국을 이제 경유해서 들어올 수 있는 운송 경로를 정해서 영공 통과 신청을 했는데 잘 진행이 되다가 이제 마지막 한 개국에서 이제 그 승인이 안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계 출발하기 한 30분 전에 마지막 한 개 국가가 이제 승인을 해 주면서 저희가 이제 그래도 그 일정에 맞춰서 그 폭발물 카트리지가 들어왔고 지상화 추정을 할 수 있게 됐고 최초 비행을 예정된 7월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종우 위원님은 저희 밀톡 1화에서 핵심 기술 거부 사례를 KF-21 편에서 전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죠? 제가 그런 말 했나요?
핵심 인사 거부 사례는 오늘 이 시간에 말하기는 좀 길 것 같아서 나중에 KF21 때. 알겠습니다. 예, 예. 불편한 진실일 수는 있겠는데 거부는 아니고 미국 정부의 승인이 안 난 겁니다. 뭐 4대 핵심 기술, 뭐 에이사 레이더부터 해가지고 RF 제모 장치, 뭐 IRST부터 EOTGP까지 좀 복잡한 용어이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뭐 에펙 사업을 통해서 4대 핵심 기술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이제 받는 걸로 절충격이 됐다고 이렇게 보도가 났어요. 우리 국민들은 마치 이제 미국에서 4대 핵심 기술을 줄 걸로 뭐 보도가 그렇게 되니까 인식한 거예요. 제가 자동차 몇 대 샀다고 설계도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안 되는 걸 뻔히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보도가 나온 거죠. 미국 정부에서 승인이 안 됐다. 결론 났다. 미국이 뭐 거부가 아니라 최초부터 안 되는 거였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미국에서 핵심 기술을 받지 못한 게 국산화를 앞당긴 계기가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국가와 국가 간의 무기 거래에 있어서의 어떤 컨디션들, 그러니까 그 협상 과정에서의 어떤 계약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종의 뭐 엠바고 또는 컴피던셜이라고 하는 약간 좀 어떤 보안의 수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께는 이런 게 다 공개되지 않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방위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주국방이죠. 근데 이 자주국방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국산화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투기를 국산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이고도 진취적이면서 혁신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KF-X 사업이 굉장히 우리가 순항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 이거는 정말 기적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주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생기는데 아까 국산화 설계부터 생산까지 우리 손으로 했잖아요. 그럼 100% 국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산화는 저희가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기체라든지 생산 기술은 뭐 100% 국산화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엔진이라든지 주요 장비들은 사실 이제 국내 업체에서 그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고 정부든 그 업체든 투자를 해서 국산화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일단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일단 일부 국산화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 이제 항공기를 만들고 그 항공기에 대한 구조 부분이라든지 생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뭐 거의 100%에 가깝게 국산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비들에 대한 부분은 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업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계속 지원해 주시고 다 같은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처음 비상에는 성공을 했지만 앞으로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지금 남아있는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고난이도 시험이 초음속 비행이라든지 무장 분리 시험 같은 경우는 올해 잘 완료가 됐습니다. 고바등각 시험이라든지 공중급유 시험, 그다음 무장 발사 시험 같은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안전하게 지금 잘 수행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하나 좀 말씀드리면 저희 KF-21은 항공기 성능뿐만 아니라 비행 안전성을 좀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9년도에 제정된 군용항공기 비행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희가 이제 가망 인증을 지금 획득을 진행하고 있고요. F-35라든지 최신의 전투기가 적용하고 있는 동일한 아주 엄격한 비행안전 기준에 맞게끔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엄격한 비행안전 심사가 끝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26년에 가망인증을 획득하게 되고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우수한 성능을 가진 항공기를 만들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비행안전성까지 확보된 인정받은 그런 항공기를 이제 공군에 인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항공기, 특히 전투기의 가망인증이 중요한 것은 뭐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이 가망인증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사실 향후 KF-21이 공군에 전력화된 이후에 또 세계 시장, 세계의 방산 시장에 또 진출하기 위해서라도 이 가망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F-50 같은 경우도 지금 수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F-50 항공기도 가망 인증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요즘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망 인증을 받지 않고는 사실은 수출의 문이 열리기가 쉽지 않고요. 쉽지 않다기보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KF-21도 가장 최신의 엄격한 기준의 가망 인증 기준을 지금 통과할 걸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향후 수출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KF-21 하면 또 이 전투기의 눈이라고 하는 에이사 레이더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신종우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고요?
정말 그 꿈의 레이더라고 표현을 하죠. 그 A사 레이더 없이는 이제 우리가 4세대, 5세대 전투기라는 게 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A사 레이더 자체를 처음으로 이제 전투기에 탑재한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궁금합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처음 탑재한 나라? 어? 내가 안 해. 내가 안 해. 조선사 어디지 아십니까? 미국이 아니니까 아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어, 당연하죠. 예. 조선 어디십니까? 예. 어디, 어느 나라입니까? 예. 계속 하시죠. 제가 이래서 밀떡 할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 어, 네, 오늘 자신감 좀 높였는데. 일본입니다. 어? A4 레이더를 처음으로 전투기에 탑재한 게 일본의 F2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틀리면 컷 편집해주세요. 어, 정말 이게 꿈의 레이더예요. 상당히 기술이 어려운데, 어, 이번에 또 좋은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에어쇼에서 유럽에 있는 업체와 공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일이죠. 이런 꿈의 레이더를 우리가 지금 유럽에 이제 수출을 하게 됩니다. 레이더를. 전투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첨단 핵심 기술도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소령님 나오셨으니까 이 A4 레이더가 있으면 기존에 있던 기계식 레이더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기계식과 A4 레이더를 비교하자면 치트키 같은 겁니다. 예전에 크래프트 게임하면 여기 맵이 있고 이런데, 기계식은 점점 이렇게 자기가 맵을 헤쳐나가면서 하는 거고, A4가 있으면 치트키로 딱 켜놓고 다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저기 어디에 있고 어디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빨리 나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게 결부되는 게 저희 조종사들끼리는 이게 팔이 긴 놈이 이긴다고 하는 게 이제 그 사거리의 문제인데, 무장이 있어도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레이더가 없으면 이 무장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A4 레이더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적은 누가 자기를 잡았고 어떤 미스이 날라와서 내가 왜 요격되는지 모른 채로 공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최신의 전투기들은 다 A4 레이더를 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는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험 비행 중에서 또 A4 레이더 발사 시험도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소령님 하셨나요? 네, A4 레이더 마찬가지로 이게 체계 개발 기간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때 테스트를 같이 했는데, 이제 A4 레이더의 장점이 많은 항공기들이 내 화면에 내가 시연이 돼서 공중 상황 판단 능력을 엄청나게 높여준다라는 건데, 그때 테스트할 때 뭐 정확한 대수는 또 비밀이지만 민항기부터 주변에 훈련하는 전투기들이 다 화면에 딱 잘 나오고, 저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저도 기계식만 운영했기 때문에 레인지를 뭐 예를 들면 뭐 2까지만 제가 썼었는데 익숙하게 2까지 쓰고 보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4, 8은 해놔야지 이게 능력이 그만큼 확장됐고, 이제 공대 공, 공대지 무장과 통합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투기로서는 전술적 우위를 훨씬 이렇게 높게 점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상대방은 모릅니다. 적이 A사 기계식 레이더를 가지고 있으면 A사 레이더를 만나면 어떤 적이 날 잡았고 어디서 미술이 날라오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KF-21에 이 A사 레이더가 장착이 되는 거죠? 국산이 장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네. 그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지금 개발된 국산 A사 레이더를 장착해서 지난 3월에 레이더 기본 성능 시험을 다 마쳤고요, 성공적으로. 이제 후속 시험 평가 기간 동안 그 레이더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상세한 기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고, 나중에는 이제 레이더와 무장 통합 시험까지도 다 마칠 예정입니다. 폴란드로 수출되는 이 FA-50 경 공격기는, 그런데 국산이 아니라 미국 레이시온사의 A4 레이더가 달린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는데, 그러니까 좀 아쉽게도 미국의 이제 팬텀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이제 A4 레이더가 탑재가 됩니다. 근데 A4 레이더는 우리가 좀 소재는 아직까지 첨단도로 설계는 잘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주 소프트웨어가 아주 완벽하게 개발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문제가 좀 생겼고, 그리고 특히 또 이제 미국제 무장을 좀 쓰잖아요. 그럼 미국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말레이시아나 폴란드에 우리가 지금 현재 당장 탑재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업계에서는 뭐 각국에서 요청을 했다고는 한 얘기도 있는데, 아무쪼록 뭐 이제 뭐 수출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F-50 레이더도 이제 성능 개량이 될 거예요. F-50 전투기도 우리나라에서 방산 기업들이 성능 개량을 오래전부터 지금 연구하고 왔어요. A4 레이더를 뭐 탑재할 거지만 뭐 국방 예산이 좀 허락된다면, 지금 뭐 우리가 KF-21 A4 레이더를 국산화하고 우리 공군이 운영하는 이제 F-50 전투기도 A4 레이더를 해서
좀 더 전투기를 좀 더 공격적이고 이제 뭐 한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수준을 좀 올렸으면 합니다. 자, KF-21은 4.5세대 전투기라고 하는데요. 최근 이제 수출 시장에서는 4.5세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4.5세대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들이 또 합작으로 또 지금 공동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또 추진하고 있고, 가까운 나라인 일본도 그렇고 인도도 지금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이제 막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이 6세대 전투기가 그러면 5세대 전투기와 또 6세대 전투기 무슨 차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최첨단의 스텔스 기능과 그 다음에 항공기 엔진 기술에 있어서의 이런 기동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반.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6세대 전투기는 우리가 멈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유무인 복합체계, 이제는 단자형의 이제 전투기를 운영하는 그 조종사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면서 이제는 슈퍼컴퓨터가 탑재가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제 무무인 복합체계의 전투기로 진화해 나갈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투기를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카이에서는 그럼 5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아니면 6세대까지 이렇게 혹시 전략이 있으신가요? KF-21은 사실 미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형상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KF-21의 확장성,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확보한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6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확보를 하기 위한 지금 노력을 당연히 지금 하고 있고요. 6세대 전투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뭐 기술 시증기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시험병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5세대를 포기하고 6세대로 넘어갑니다. 예.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5세대를 안 만들고 이제 6세대로 해가지고 템페스트라는 이제 6세대 전투기를 만들고 있죠. 뭐 전투기 성능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유무인 복합체계가 기본입니다. 무인 전투기가 같이 작전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대한항공에서 가오리라는 이제 무인 전투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레이더 반사면제 이런 것들은 다 보완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이제 가오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까지 개발하고 있는데 뭐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요소는 좀 많이 이뤘다. 이제는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AI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돼야지 6세 전출을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늦었지만 이 부분도 그 카이에서 같이 준비를 해서 예. 이상부터 하실 거죠?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신다고 합니다. 예. 네, 어느덧 마지막 코너 왔습니다. 밀리터리 덕후들의 댓글을 읽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MBC 경남 유튜브 채널 MU 채널에 댓글이 참 많이 달리는데요. 답변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KF-21 하면 또 이 문제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인도네시아 공동개발국가죠.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8천억 원을 아직도 내지 않고 있다. 사업 차질에 우려는 없나? 이런 댓글을 많이 달리거든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방산이 1조 없다고 KF-21 못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인도네시아가 뭐 맞는지 모르겠죠. 인도네시아를 우리가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전투기가 수출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염두에 두고 인도네시아가 뭐 사업 파트너로 참여한 건데 분담금 안 내고 있어요. 계속 이자도 늘어나죠. 전에는 옛날에 현물 뭐 인도네시아가 뭐 고무하고 뭐 니켈링이 나니까 우리가 뭐 그 대신에 현물을 받아오자. 근데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뭐 현물 받아올 거 인도네시아가 수출해서 달러로 우리한테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복잡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외교 문제가 돼요. 어느 나라든 이거 당신 돈 안 내니까 빠져 이러면 외교 문제가 되니까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을 끌고 가는데 인도네시아가 이 돈 안 낸다고 KF-21 개발 못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제 질문입니다. 아까 뭐 저희가 본편에서 얘기를 했는데 6세대 전투기 개발이 한창인데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무기체계라는 게요. 실패와 진화를 거듭해가면서 무기체계가 진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단계를 그냥 우리가 뭐 흔히 퀀텀 점프라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5세대로 가기 위해서 또 4세대가 필요하고 4.5세대가 필요한 거고 또 6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5세대 개발 이후에 또 6세대를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너무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저한테 주세요. 이거 붙여놨어. 예. 우리가 미국에 이제 KF-21을 개발할 때 이제 무장을 이제 요청을 할 때 FMS 승인을 해요. 근데 방사 측에서 뭐라고 요청했냐면 F-16 플러스급이라고 했어요. 플러스급. 우리가 개발하니까 FMS 무장을 달라니까 미국에서 다 거절하는 거예요. 승인이 안 나. 아 이게 어떻게 F-16 플러스급이야. 보기에 랩터같이 생겼는데. 그죠?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개 회사 보잉에서 제이담 이게 제이담입니다. 제이담 요것만 이제 FMS 승인을 받아서 이제 장착을 하고 공대공 무장들은 다 유럽산을 씁니다. 이렇게 AIM-2000하고 미티어가 쓰는데 미티어를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게 반매립형으로 돼 있어요. 요거는 아마 봐도 카이에서 5세대까지 염두에 둬 설계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많은 생각을 밀테 덕후분들이 하시는데 맞나요? 맞다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이거 이 미티어가 장착된 건 봐도 이거는 5세대를 염두에 두는 거라고 이게 저는 생각하고 결국 우리가 뭐 4.5세대 머물 수 없잖아요. 이제 6세대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일본의 선택이 옳을 수도 있는데 뭐 우리 선택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결국 뭐 우리 5세대, 6세대 전투기 개발도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엔진 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열을 냉각을 시킵니다. 열도 감지 안 되고 해가지고 단순한 외형만을 가지고 스텔스 전투이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 근데 외형은 잘했죠. 그리고 도료도 중요하죠. 이렇게 레이더파를 흡수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처럼 해가지고 근데 일단은 설계는 스텔스형은 확실하다. 근데 앞으로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에게 우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좀 더 설계를 좀 진화하면 KF-21은 스텔스 전투기 5세대 전투기까지도 충분히 진화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소령님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좀 확실하게 좀 얘기 좀. 네. 아, 제가 또 현역이다 보니까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A사 레이더와 어떤 스텔스 창과 방패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께 설명해 주신 대로 스텔스가 뭐 단 하나의 기술로 되는 게 아니고 뭐 외형, 그다음에 뭐 소재, 아까 말씀하신 뒤에 엔진, 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스의 성능은 이거는 스텔스고 이건 스텔스 아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단계가 있는 거죠. 약간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숨길 수 있고 이제 그래서 또 레이더들도 그걸 개발해 가고 이제 아까 복합체계 많이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전투기와 전투기가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는 위성도 사용하고 밑에 함정도 사용하고 이런 복합적인 체계 그게 아마 6세대의 또 그 네트워크가 정말 핵심이 될 건데 그래서 지금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쟁 수행 개념이 전투기만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센서, 모든 무기 체계들이 다 통합되어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A사와 스텔스의 전쟁이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의 큰 체계, 국방 체계 대 체계의 싸움입니다. 웨폰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무기 체계의 인터오퍼어빌리티, 그러니까 상호 운용성,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테그레이션이 되는 거죠. 무기 체계의 통합을 통해서 무기 체계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유식하게 얘기하면 모자이크 전 킬웹. 유식한 말씀하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너무 든든합니다. 두 분의 패널이 계셔서. 네, 저희 밀톡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렇게 전문가들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6회공을 넘어서 또 어떤 주제로 찾아갈지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지상파 최초 방산 토크쇼 밀톡이었습니다. 끝났지? 시네이드 하고 최우선님 왜? 거기서 전투기 이름 아 대기! 어 좋다 쿠키 영상 왜 이렇게 됐나? 아니 전투기 잘 몰라요.
아우 내가 이긴다 이거는. 그러면 네. 그래. 아 그래. 결정된다. 어 진검승부네. 내가 아무리 현역 현역 그 공군소년반. 이거 시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예 합시다. F4. 예? F4 팬텀. 팬텀. F5 프리덤 파이터. F16 파이팅 펠콘. 아 너무 쉽다. F35. F22 랩터. F15. 네. F15 슬레이미 그리죠. 우리도 있고. 그러면 이거 끝까지 가겠는데. F18. 탑건에서 나왔던. 앞으로 미국 무기 빼고. 미국 무기 빼. 미국 빼고. 미국 무기 빼. 러시아 동부권으로. 집에 언제 가나요? 수호 25. 아 이것도 안 되잖아. 아 이거 안 돼. 숫자로 다 올라가잖아. 뭐 미그 17, 11, 12, 13, 14, 15. 아니 숫자로 15, 17. 이거 안 돼. 이거 미그 1, 2, 3, 4, 17. 4세대? 4세대 이상. 아니 이게 동일한 전투기인데도 3세대가 있고 4세대가 있어. 성능 개량에 따라 가지고.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안 돼. 그림 맞추기 해야 돼. 그림 맞추기. 지도는 그 지난번 그림 가져와. 그림 가져오면 돼. 엄나 지웠나? 죄송합니다. 야, 고생하셨습니다.